우크라이나 해상 드론 샤크가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초로 자체 개발, 제작한 해상 드론 샤크가 처음으로 서방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미국 CNN에 따르면 원격으로 제어되는 샤크는 길이 5m에 폭이 좁은 회갈색의 보트 형태로 제작됐는데요. 보트 무게만 1000kg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샤크는 최대 시속 80km를 낼 수 있고 300kg의 폭발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공격 범위는 최대 800km에 달하며 러시아 흑해함대를 타격 및 감시하는 게 최우선 임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원격으로 움직이는 샤크의 조종판은 검은 서류 가방처럼 보이는 케이스 안에 조이스틱, 모니터, 버튼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는 맞춤 제작한 것으로 게임용 패드 같아 보인다고 CNN은 설명했죠. 또 조종판의 폭발 버튼 위에는 실수를 방지하고자 덮개가 씌워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샤크를 두 차례 이상 전장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0월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항구, 지난 17일 크림대교 공격 등이 있는데요. 길이 19km의 유럽 최장교량인 크림대교는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주와 크림반도 케르치를 연결해 케르치 다리로도 불립니다. 이곳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완공 당시 직접 트럭을 몰고 다리를 건널 정도로 애정을 보인 장소죠. 한편 샤크 개발진은 지난해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개발을 시작했다라며 이 해상 드론은 러시아 군함보다 빠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군의 장비는 20세기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 것은 21세기라며 러시아에 맞설 다양한 병력을 갖추지 못한 우크라이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덧붙였습니다.